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겁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가끔씩 이제 흔들릴 때가 있죠. 그냥 가끔씩 트레이더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트레이더는 아니고요. 이런 건 그냥 잡아보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샀더니 급등 나가면 잘라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같이 리딩을 해왔고요. 무료 방송이 원래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이 예정돼 있었는데 또 다른 분들이 또 하는 바쁠 때는 제가 멈췄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 날 예, 런칭이 아니라 이제 한 달을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요. 그래서 지금 잘 리딩하고 있는데요. 좀 부지런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못했어요. 가끔씩 제가 그 짧게라도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근데 전혀 요즘은 이번 주에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서 제가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갔습니다. 물론 심심할 때는 여기 와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셔서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 있는 겁니다. 주소는 여기 있으니까요. 뭐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공부하셔서 자료를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소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은 주식 투자를 시장 시기에 맞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갈까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제 블로그에다가 전문가님은 아직 상승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하락장으로 보나요? 당연히 상승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시장의 시기가 어디로 가고 있죠? 예, 네. 당연히 상승장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미 와일드워터님도 어서 오세요. 알려줬던 게 뭐죠? 시장에 왜 약세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실적이 좋으면 실적 장세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약세 마인드에 빠져가지고 아직 주식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헤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날까요? 그죠? 수익이 나는 방법은 가장 쉬운데, 풍풍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장의 시기에는 이미 상승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나 약세 마인드 빠져서 주가가 조금 조정했다고 흔들려서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오. 그러면 트레이더 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에 맞는다면 트레이더를 가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를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유리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와서 좋은 기업에,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가라고 그랬죠? 저희는 부실 종목을 매수하거나 장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가치주를 발굴하고요. 펀더멘탈에 기초한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것이지. 그렇죠? 추세가 가는 한 어떻게 해요? 절대 안 팝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힘드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시장은 또 뭐라 그래요? 미국의 어제 뭐 연준에서 시장은 관망세를 이틀 동안 했지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렇지만 시장, 큰 시장의 흐름에 봤을 때는 아직도 강세장인 거잖아요. 근데 약세 마인드 빠져서 팔아버린다는 거죠. 오늘 또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 났네요. 자, 풍풍이 아빠님 하이닉스 수익 얼마나 났어요? 계좌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세요. 자, 이런 게 뭐냐 하면,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료원들은 좋은 종목이 갈 때는요, 절대로 안 팝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무서울 정도로 들고 갑니다. 그것이 트레이더하고는 다르죠. 자, 어제 뭐 연준에서 뭐 매달, 네 달이 아니고 매달, 맞나요? 매달인지. 100억 달러 규모를 시작해서 향후
4조 달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예.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지금 양쪽 완화로 풀려있던 자금을 회수해서, 예, 출구 전략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겠다. 긴축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예민해서, 아, 시장이 이제 다시 떨어질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미 알려줬던 여러 가지 원칙. 그게 뭐예요? 다섯 가지인가 몇 가지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흐름을 보고 나는 아직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시장의 포가 약하다. 그죠? 시장 포가 이제 14. 얼마뿐이 안 됩니다. 그럼 투자 수익률이 최소한 7, 6. 몇 프로가 나오는데, 아니, 금리가 지금 2%도 안 되는 1.41%인데 뭘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물론 사드 보복이 있긴 하지만, 그런 업종만 빼고는 어때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돈을 잘 버니까 한국을 갖다가 트럼프가 트집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 트시 아저씨라서 트집을 좋아해. 그죠? 어떻게든지 FTA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개정하려고 그게 쇼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 자체가, 예, 그, 협상을 좋아하시는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제가 유료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성격 자체가 한번 찔러보고 되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뭐죠? 성공할 때까지 물고 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뭐 태스크포스트를 보세요. 구성을 해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굴복해버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 협상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40억씩 보러 갔잖아요. 트럼프 월드 만들 때요. 그죠? 지금 여의도에도 트럼프 월드가 있죠.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분 자체가 성격이 부동산 업자였었기 때문에 협상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두뇌 집단들이 철저하게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시장은 지금 빠른 속도로 뭐가 가고 있죠?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제약바이오가 순환매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동안에 전기차와 그 다음에 수소차가 급등 나갔다가 조정 들어갔고요. 반대로 지금은 뭐요? 대장주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꺾어지면서 카카오하고 셀트리온 제약주가, 제약바이오가 간등하면서 엔시스토 게임주까지 지금 순환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는 벌써 이미 순환매 올때 나는 그러면 다 버리고 가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좋은 종목을 돈 버는 기업에 동업했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때 새롭게 등장하는 순환매로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뭐 템플턴이 전에 방송에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주도주로 간다. 매수해라. 그런데 두려워서 못 갑니다. 전문가님, 아니, 쿠니 아빠님, 어서 오세요. 아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IT가 계속 갈 건가요? 잘라야 되나요? 아,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돈 버는 못 버는 이유가 뭘까요? 못 버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죠? 잠시 올라가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고선 어떻게 되죠?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이달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가장 많이 팔어 치였답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조정하는 걸 두려워서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날 수가 없죠. 그런가요? 예.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때로는 신중함에도 과감함이 필요하죠. 시장은 시계가 이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나만 약세 마인드로 빠져서 도망가죠. 템플턴의 시크들은 주도주로 잡았는데 파나요? 주도주로 잡은 건 절대로 안 팝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고점 천정 영역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장두고 계속 가는 거예요. 시장이 어디까지 상승한다고 누가 알고 있냐고요. 손경제님 어서 오세요. 그죠? 시장이 어디까지 간다고 왜 미리 점치냐고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잘라요. 자르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나 없는데. 나 없는데. 괜히 잘랐어. 저거 저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 그죠? 그리고는 다 잘라버려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하고 전기차와 그동안에 뭐 수소차 테마를 붙여서 많이 갔지만, 예, 자동차 부품자와 부품주하고 화장품주, 사드보복 이런 것들이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유통주 이런 것들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배워야 돼요? 못 가고 있던 종목들을 비중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해요? 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 기법뿐,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려는 신호만 보내면 주저하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조정만 하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더욱더 너무 많이 갔어. 그리고 자릅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떠해요? 예? 시장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장을 팔고 도망갈 자리인가요? 그런데 두려워서 못 사지요. 두려워서 못 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장이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팔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요? 이 멋진 말이 어디 있죠? 네, 어느 주식 투자의 회상에서 젊은이와 그 다음에 노인의 두 분의 대화가 멋진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호들갑을 떨고 노인 양반한테 와서, 아, 지금 시장이 팡팡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뭐죠? 노인 양반,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 양반이 멋진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보게 젊은이,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내가 그 주식을 팔게 되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그러면 포지션을 잃을까요? 그냥 들고 갈까요?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장기 투자요? 가치 투자잖아요. 가치를 믿었다면 고평가될 때까지 사정없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려니까 손실이 나고 이익을 못 내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들 대부분이요. 이것이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분석조차도 안 하고 전문가 추천하면 그냥 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막 정지됩니다. 그리고 울어요. 전문가님, 나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조정한다고 겁날까요? 좋은 종목 땄으면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장기로 들고 와서 여러분이 다치나요? 문제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돈을 못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기업에 동업을 했다면 설사 주가가 30% 50%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깡통 낼 수가 없습니다. 땜이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깡통 낸 종목, 그 다음에 정지가 된 종목들을 하나같이 보면 뭐죠? 다 영업이익을 못 내는 부실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차트가 간다고 매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정말 좋은 기업을 샀다면, 아니 대우조선해양이 돈을 잘 벌었습니까? 아니 현대상선이 돈을 잘 벌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만 추천만 나오면 그냥 삽니다. 나는 어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마다마을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시장은 끊임없이 뭐가 와요?
브렉시트는 늘 오는 거예요. 흔들었다 가고 흔들었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는 그게 없기를 바라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종목도 흔들어버립니다. 왜요? 큰손의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은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끊임없이 몇백억 또는 몇천억 내지는 조 단위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그렇게 산 주식을 만약에 하이닉스를 만약 조 단위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 주식을 팔 때 누구한테 팔까요?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죠? 누구한테 팔죠? 기관이 기관한테 팔까요? 기관이 외국인한테 팔까요? 역시 바보를 만드는 건 누구예요? 개인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자기네 돈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인 개인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팔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잔뜩 올라가면 안 사다가 더 올라가서 신나게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와서 반을 깎아주면 그땐 너도 나도 삽니다. 아유 50% 할인해줬어. 왜 이렇게 할인을 좋아해요? 할인해줘. 올라갈 때 사라면 꼭 할인할 때 사요. 상한가 갈 때도 밑에서 사라고 그러면 꼭 뭐죠? 고점 찍고 내려와서 뒤에 뒷국면에서 놀아요. 깍두기도 아닌데. 그죠? 뒤에서 놀지 말라고 해도 자꾸 뒤에서 놀아요. 뒤에서 놀아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예?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1년 동안을요. 외인들이 4,500에서 5,000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10배를 날라갔습니다. 이 10배를 날라갔는데 그럼 뒷국면이잖아요. 여기서 왜 만지는 거죠? 많이 깎아줬으니까요. 그럼 10배가 날라간 주도주로 갔을 때 이제부터는 얘가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50% 깎아주면 들어가요. 또 내려와서 50% 깎아주면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면 아이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박살내줄 때까지 떨어져야 되잖아요. 유료방송에서 오는 건데 쟤는 무료방송인지 유료방송인지 헷갈리네. 아, 엘리어트 파동하는 이론을 다 배웠잖아요. 갔다면 어떡해요? 그럼 아주 박살내야잖아요. 그래야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순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갈 건데요? 왜 뒤에서 왜 노는 거죠? 이 갈 때 앞에서 놀아야죠. 무서워도 걱정을 사야 되는 거예요. 걱정 못 사죠. 네, 카카오가 저렇게 나가니까 무섭죠. 그냥 사봐라. 오늘 또 나가나요? 네, 카카오가 이렇게 나갈 때는 무섭죠. 그죠? 무섭잖아요. 그럼 갈 때 사야 되는 거지. 아, 여기서 떨어지는데 왜 사요? 완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샀다가 이건 이제 아유 네이버가 얼마가 100만원 간다 200만원 간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한 50만원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몰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전문가님 나 주식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템플턴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분 말대로는 그대로요. 아 이상한 분이 옆에서 강의를 한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가 뭐 써 있더라. 한번 드러나 보자. 에이 어차피 뭐 14만 7천 원에 주식 샀는데 내가 몰빵했다가 포기하려고 딱 그랬으니까 이제 주식은 이제 그만둬야 돼. 주식 그만두려고 딱 봤더니 아니 뭐 사람이 강의라는 거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들어가서 봤대요. 아, 들어가서 보니까 아 자기 마음을 다 읽더라는 거예요. 걔 너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걔 돈 주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템플턴 방에 유료 방송 와서 5개월 공부하고 주식을 포기하는 거니라 수익이 너무 나서 요즘은 재밌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주식이 재밌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올라가니 이제 뭐 14만 7천 원 다 갔네요 이제. 아 올라갈 때 더 사라 그랬어요. 더 사라. 아 전문가님 더 사요? 더 사. 그럼 벌써 수익이 나 있어요. 제 말대로 지켰으면 수익이 났어요. 템플턴은 어디 샀을까요? 이 떨어지는 장에 한 번도 안 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샀어요. 말도 안 돼. 직원 안 샀단 말이야? 예, 네, 부자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세요. 안 샀어요. 언제 샀을까요? 언제 샀을까요? 언제 샀을까요? 네, 이렇게 샀지요. 어떻게요? 엄마. 그래서 더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사. 더 사면 어떻게 되냐? 수익으로 돌아서서 지금은 14만 7천 원에 5천만 원 몰빵. 여기는 뭐요? 또 15만 원에 90% 몰빵. 자기 자산의 90%를 몰빵했어요. 여기 저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전문가님 나 어떡합니까? 걱정됩니다. 왜요? 들고 가요.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팔아요? 아니요. 들고 가요. 이게 무슨 일이 벌었어요? 이제 이분도 추가 매수했으면 수익이 나 있을 거고 추가 매수 안 했어도 거의 회복 다 됐지요.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조정 또 하고 가겠지요. 파나요? 템플턴 싣고? 안 팔지요. 아,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왜 팔아요? 이제 끝났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님 끝났다고 그냥 여기서 댕강? 단기 이격 났으니까 매도해, 매도. 단기 이격 났으니까 다 잘라버려. 잘라버려요? 누구 말이지요? 단기 이격이라는 말이 다 누구 말이에요? 가는 종목을 왜 잘라요? 꽃을 뽑지 말라고 하는데 꽃을 다 뽑아버렸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 간단한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음에도 기업을 분석할 줄 모르고 언제까지 들고 가는 법을 몰라서 단기 상승에 조정이 들어오면 단기 상승에 그죠?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댕강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거를 어떻게 못 먹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를 보고 제가 종목을 얘기했을 때 4대 은행을 사라는 말을 듣고 우리 은행을 우리 유료원이 지금 제 방에 오셨습니다. 1년 동안 검증을 하고 들어오셨대요. 아 진작 오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12,000원에 샀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가 됐어요? 잘 샀죠. 기가 막히게 잘 샀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8월 27일 날 제가 4대 은행을 추천한 종목이잖아요. 작년에요. 작년 재작년이네. 아니야. 5,000, 2,000 작년이죠. 8월 27일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말은 안 믿고 쳐다만 봤어요. 이거 사랬더니 4대 은행 살았더니 12,000원에 9월 달에 이걸 방송을 듣고 유튜브를 듣고 매수했대요. 올라갔잖아요. 조정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이고 다 그나마 까먹겠다 싶어서 댕강. 아니 이게 뭐야. 아이 속 터져.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그냥 돈을 벌었잖아. 이게 수익이 지금 얼마를 날린 거야. 이거 도저히 안 돼. 그 1년 동안을 공부를 해본 거예요. 누구요? 템플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해본 거예요. 남들은 지금 50% 났다, 70% 났다, 100%가 넘었다 그러는데 나는 잘라먹어서 공부가 안 됐잖아요. 또 그랬네. 이것만 그랬을까요? 하이 형님도 그랬어요. 얼마나 잘 샀나 봐요. 템플턴의 유튜브를 듣고 정말 잘 샀지요.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유튜브에다가 무료 강의할 때 우리 유료원이 이랬습니다. 여기다 대고. 이날 이날입니다. 템플턴은 어디서 집중적으로 샀을까요? 여기서 6월달에 집중 매수를 강탈을 했습니다. 6월 15일, 6월 21일, 6월 30일 연속 3일 수천하면서 강력 매수해라. 간다.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왔더니 추가 매수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했는데 잘했나요? 아니요. 그랬더니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랬더니 아 왜요? 아 깎아주면 사라고 그랬지. 내가 올라갈 때 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나요? 아 또
그럼 어떡하지요? 뭘 어떻게요? 갈 길이 뭔데? 주도 준대. 그냥 사. 실제 있던 일입니다. 이런 방송을 보고 나니까 이분이 3만 5천 원의 주식을 여기서 사서 계속 보니까 3만 5천 원에 얼마 잘 샀을까요? 여기 와 계십니다. 아, 잘 샀으면 가만히 들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돈을 막 쏟아서 부잖아. 쏟아 붓는데 이걸 올라갔다가 조정 들어오니까 자른 거예요. 템플턴은 이 조정 들어오는데 또 샀어요. 또 샀어. 그걸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간다. 또 갔어요. 또 눌렀어요. 또 사. 또 사. 아, 전문가님 무섭지도 않네. 또 사. 아, 주도주가 가는데 뭘 삼성전자 안 사도 좋으니까 하이닉스 사라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아, 저 나요. 삼성전자 주식 좀 갖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200만 원 딱 올라가자마자 했죠. 그걸 댕강 짜놨어요. 왜요? 하이 형님이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더 주거든요. 그걸 잘라서 하이 형님을 다 사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뭔 일이야 이거? 에? 도대체 몇 프로 수익 난지 봐봐요. 6월 15일부터 사기 시작한 건데 그냥 거짓말을 하겠어 이걸? 우리 유리원이 지금 여기 다 계시다고 1년 회원도 계시고요. 따 저를 따라다니시는 분이. 예? 지금 오늘 169%가 났어요. 계좌를 볼까요? 추가 매수했어요 그분은. 두 번이나 추가 매수했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계좌가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식이든 본질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럼 왜 가치에 수렴하는데 왜 자르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먼데 본인이 단기 이익 났다고 자르는 거예요. 또 전문가도 단기 이익 났다고 잘라주죠. 그럼 엄청 좋아합니다. 잘라주면. 잘라줘서 무슨 큰 수익이 나는데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잘라가지고 수익을 대학 자기 스스로 고점이라고 잘랐으니 수익이 커질 수가 있나? 템플턴의 식구는 그냥 맞짱 뜨고 세장 없이 무너질 때까지 간다. 무너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참 무지막지하죠.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할까요? 무식해서 그럴까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기업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 기업의 가치의 커짐에도 불구하고 단기 고점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커질 때까지 고민해야 될 문제지 해당 기업이 실적 부진으로 가고 있다면 매도할 이유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버는데 매도한다는 사실은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3만 5천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격 나서 조정 들어오니까 싹둑 잘라버렸죠. 아유 진작 들어와서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템플턴에 무료 방송하는데 가서라도 질문을 한번 해보고 들고 갈 생각을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유료방송만 가입해만 돼 있는 줄 알았지만 가서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제가 무료방송을 계속하고 유튜브에다 올렸다고 어디서 한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질문만 했어도 안 팔았을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손실이 나? 3만 5천에 지금 갔으면 뭐, 지금 얼마요? 8만 원 갔나요? 예. 네. 지금 얼마요? 8만 1,200원이에요. 지금 160%가 170%가 넘었죠. 그러면 이걸 안 잘랐으면 지금 얼마를 보는 거예요? 171%. 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종목을 포트폴리오 짜는데 안 간다고 울지 말고 안 가는 종목 당연히 나오죠. 가는 종목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냐에 따라서 내 전체적인 수익률은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래요? 나도 열 종목을 찍어서 서너 종목은 텐베거를 먹고 4 내지 5개 종목은 그저 그런 수익이고 2개 종목은 형편없는 수익이었어. 그래도 나는 명인 취급 받았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계좌가 모두 살찌기를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는 종목을 얼마나 크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조종만 들어가면 그냥 댕강 잘라버려갖고 돈 벌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막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유료 전문가님,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유튜브로다가 전문가님을 검증하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아직도 들고 가는데 나는 잘랐냐 이거예요. 그걸 배워서 내가 정석으로 투자를 가겠다. 그래서 공부하러 왔대요. 전문가님 이제 그래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후기에도 썼지요. 바보처럼 왜 못 들고 갔냐.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두렵거든요. 그죠? 두렵죠.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트레이더가 아닌 한 반드시 기업의 재무 분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기업인지 철저히 검증한다면 여러분은 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또 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은행. 매수한 자리가 얼마나 조금 먹고 하락하자 그냥 댕강 자른 거예요. 유리원은 아직도 보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니까 더 들고 간다. 안 팔아. 강력 보유. 실제 있을까요? 그죠? 이거 봐요. 하이닉스. 아유. 얼마요? 매수해서. 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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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업의 가치는 이거 주가가 상승할 때는 함부로 꽃을 뽑아 잡초를 키우지 않는다. 수익률은 지금 170%가 또 넘었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면 단기 이익입니다. 그죠? 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좋아하고 개인들도 엄청 좋아하니까 개인들은 뭐죠? 매수가, 매도가. 전문가님,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아, 템플턴 방에는 없는데요. 뭐 그런 방송이 다 있습니까? 아, 전문가님, 매도가 얼마입니까? 아니, 그 매도가 설정해서 ROE로 계산해서 그 얼마의 매도 목표가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템플턴 방엔 매수가, 매도가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아,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템플턴은 살아있습니까? 왜 템플턴 방에 왜 유료방송을 들으십니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석으로 가는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은행 예금을 해약해다가 뭘 사요?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 대단하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은행 예금을 깨다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혼자 템플턴이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이 혼자 은행 예금을 깨서 주식을 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개미의 마음이잖아요. 그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죠? 투자가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템플턴이 강력하게 4대 은행을 사라, 은행의 적금을 깨다가 4대 은행 주식을 사면 여러분은 부자가 됩니다. 뭐 말도 안 돼. 그죠? 아, 은행 예금을 깨다가 아, 여기서 사서 들고 갔어요. 아, 우리 은행 여기서 사다가 깨다가 은행 예금했다가 깨다가 사서 들고 갔어요. 뭔 일이 벌었을까요? 역시 그 은행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샀다 그 말이에요. 돈을 더 볼까요? 덜 볼까요? 4대 은행 살았더니 전부 다 제주은행 사놓고요. 얼마? 오랫동안 1년 동안 내내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본전 찾겠다고 죽어도 안 팝니다. 본전 줄 때까지 나는 죽어도 못 팝니다. 저그마치 딱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팔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죠? 신중함보다도 중요한 건 돈 버는 기업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다면 과감할 필요가 있는데 과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주식이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배팅인 거예요. 주식은 주식 과거에 지나치게 혹시 매달리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여러분 주식 과거에 너무 매달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에? 과거에 매달려서 전문가님 아 이게 과거에 5만 7천원 가던 종목인데요. 5만 7천원 가 4만 9천원 가던 종목인데요. 아 이게 너무 싸지 않아요? 아니 여기 2만원이면 반토막인데 너무 싸지 않아요? 그러고 사나요? 그 주식이 얼마에 샀고 기업의 과거 실적이 어땠는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주식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 샀는지 그죠? 얼마에 샀는지 뭐 중요해요 그게 그죠?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거요 2만 5천 원에 샀거든요. 그거 들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계속 떨어졌죠. 아유 전문가님 나 2만 5천 원 샀는데 계속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잠시 잊어버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업황이 살아나든가요? 뉴스가 뭐가 나와요? 아이고 이거 뭐야 저기 중공업 다 지금 중국에 뺏겼대. 배 지금 수주를 갖다 중국도 다 뺏기고 있대. 그럼 펀더멘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로 빅비스 같은 현상이 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적자 수준을 하지 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거든요. 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라도 받아야 됩니다. 아 적자서 돈 꼬라박을 거니까요? 임금은 높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하다고 울고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 가서 몰빵할까요? 개인 투자들 모르니까 또 중공업 그러면 아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좋다고 그냥 가서 몰빵할까요? 주도준가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미래의 가치에 좌우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저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매수했다가 정지, 깡통. 주식은 얼마에 주고 샀느냐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에 팔았느냐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2만 5천원 샀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에 사는 건 뭐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장기 투자한대요. 그래놓고 이게 뭐예요? 매수가가 2만 5천 원이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죠? 우리 유료원도 실제로 이렇습니다. 전문가님,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요, 전문가님은 종목을 추천 나갈 때 가격을 주지를 않아요. 아 얼마에 사라고 가격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맨날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직장생활 하니까 에? 다른 사람들은 직장생활 안 하고 맨날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지만 나는 직장생활 하니까 싸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주세요. 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템플턴이 그랬습니다. 아니 뭐 2만 5천 원에 사든 본인이 2만 5천 원에 사든 2만 원에 사든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은 2만 원에 샀습니다. 본인 2만 5천 원에 샀습니다. 그럼 5천 원 비싸게 사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 뭐가 중요한데요? 내일 당장 이거 2만 5천 원에 사갖고 내일 팔 건가요? 아니 이 사람이 2만 원에 샀으면 2만 원 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매수가가 뭔 상관이 있냐고요.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2만 5천에 사서 들고 갔을 때 어디까지 들고 가냐요. 단기 이격 났다고 댕강 자르는 사람 나는 끝까지 버티겨서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2만 5천 원 사람이
역까지 들고 갔으면 큰 수익을 냈지만 2만 원에 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역까지 못 들고 가고 단기 이익 났다고 자른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잘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느냐가 여러분의 수익의 차이 나는 것이지 매수가는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전문가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기분이 나빴었다는 거예요. 서운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투자자였었네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어떻게 들고 가냐가 중요한 거지. 자, 똑같이 하이닉스를 봤습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 유리원도 35,000원에 샀습니다. 샀으면 뭐 하냐고요. 얼마에 산 매수가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렇게 들고 왔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여기까지 들고 못 왔다면 이 사람도 꽝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템플턴이 계속 리딩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고 왔으니까 대박이 났지만 나는 여기서 샀어도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하고 단기 이익 났다고 잘랐으면 역시 이 사람도 꽝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를 알고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템플턴 방에서는 매수가, 매도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천하면서 매수가를 한 번이라도 정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시장가로 사세요. 아, 전문가님, 아, 지금 살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 또 올라가. 그냥 사라니까 뭘 그걸 또, 그게 또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미련하게 있죠. 싸게 살라고 밑에다 대놓습니다. 그죠? 낮은 가격에 살라고 여기다 대놔요. 그럼 또 도망가, 내일 아침에. 아, 오늘 시장이 상승 강하게 나갔네. 또 나갔네. 가만히 있어. 나 밑에다 대놨는데 안 사지고 도망가 버렸어. 이런. 아, 이걸 어떡하냐. 아, 내가 이게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질 걸 강하게 생각해서 8만 원에 대놨더니 그냥 나만 빼놓고 도망가 버렸잖아. 또 예약매 했나요? 이렇게 예약매매 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8만 원 사서 오늘 81,400원에 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럼 장기로 가시는 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템플턴이 틀렸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나는 여태까지 바보 같은 매수를 했네요. 얼마나 내가 잘 이 기업을 분석하고 들고 가냐의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매수가가 3만 5천 원에 샀든 3만 원에 샀든 2만 원에 샀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처음에 산 가격이 기업이 고평가된 데 산 거냐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산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유 감수님 이거 의미가 이해 가나? 무슨 의미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갔습니다. 1번 나는 이제 예약매매 안 하겠습니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여러분이 장기 투자요 가치 투자라면 예약매매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 투자자돼요. 왕바보가 하는 거예요. 왜 왕바보 노릇을 해요? 좋은 종목이면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새로운 사실. 그래서 주식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유리원더라고, 저하고. 전문가님, 갈 때 있죠.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더 싼 걸 사는 거예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사라. 아, 이제 종목을 갖다가 템플턴 방에 와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국전자금융, 한국금융지, 뭐죠?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통신, 그 다음에 사이버결제. 어떤 거 샀을까요? 템플턴이. 강한 놈이 세다. 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매수하라 그랬더니, 요 놈을 안 사고 있죠. 우르르 몰려가서 누구 샀을까요? 사이버결제를 샀죠. 재밌죠? 참,
신기합니다. 왜 얘보다 싸? 얘는 벌써 이만큼 올랐거든요. 그래요? 아, 올랐어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아, 얘기를 해줘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얘기를 해줘도 안 돼요. 이때입니다. 제가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갔지요. 그죠? 아, 이게 이제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더 올라 보이잖아요. 그죠? 아, 이걸 살까요? 한국 전자 인증을 살까요? 이때가 몇 월 달이죠? 3월 달입니다. 3월 달이죠. 3월 달이니까 여기네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정보통신을 살까요? 자, 재밌습니다. 3월 달이죠. 그 다음에 사이버 결제를 살까? 어느 걸 살까요? 이러는 거예요. 3월 달. 아, 요게 싸네요, 요게. 여기 딱 들어갑니다.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에이, 댕강짜라. 아, 그런데 뭐요? 아, 이 한국전자금융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아, 두두두두두 올라가니까 이제 속상한 거죠. 아니, 그렇게 여기 사라고 그러는데 왜 굳이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건 싸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약세 마인드. 싼 것만 좋아해, 싼 것만. 기업의 가치가 있어서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걸 사라고 그랬더니 싼 거 가서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영어 어떻게 돼? 여기까지 갔었잖아. 또 신고가 내놓고 눌렀네. 그죠? 이걸 갖고 사서 들고 가면 수익이 벌써 깔고 편안하게 몇십 프로 수익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매수해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유해서 들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을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하이 형님 우리가 뭐 8949 키웠나요? 키웠나요? 지가 알아서 어이 신고가 야 템플턴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우리 유료방송에서 끊임없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이 형님 노무라증권에서 250만원 예측하더라. 작년입니다. 템플턴이 아 그래? 재밌다. 그럼 250만원 근거가 뭘까? 한번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256만원 나오네. 아니 PBR이 256만원 나와? 그럼 가겠네. 그러면 우리는 템플턴은 우리는 하이닉스를 샀었고 뭐죠? 삼성전자를 안 샀으니까 우리 유료원들한테 야 삼성전자가 256만원 가야 된다면 하이 형님은 최소한도 얼마? PBR이 3배 가려면 10만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8만원은 가겠지 뭐. 그죠? 8만원은 가겠지 뭐. 그냥 들고 가. 지금 8만원 왔어요. 야, 총 뭔 사람들이야? 진짜 그랬습니다. 아, 10만원 가면 안 되냐. 그러면 하이 형님 10만원 가야 되잖아. 그 왜 두려워하냐. 그냥 들고 가.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들은 아직까지도 하이닉스를 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템플턴 몰래 판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템플턴이 아직까지도 매도 사인 안 나갔기 때문에 아무도 안 팔았어요. 에이, 전문가님 말도 안 돼.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템플턴은 그냥 들고 가. 좋은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예. 네. 진짜인지 아닌지 계좌를 보면 증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계좌. 봐봐요. 여긴 없네? 그죠? 여기도 없죠? 여기 있나요? 하이닉스. 얼마에 샀어요? 매입가가 4만 4천 원입니다. 늦게 사신 분이죠? 추가 매수한 겁니다. 또 볼까요? 이분 어때요? 하이 형님 얼마 썼어요? 매입가가 뭐 4만 3천 원입니다. 추가 매수한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그 530만 원 벌었네. 그냥 530만 원 벌고 아직도 가만히 있잖아요. 예? 우와 87% 나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도 있네요. 하이 형님 4만 5천 8백 원. 10주 사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6만 8천 4백 원이 아니라? 8만 1천 원이 넘었어. 어휴, 지금 무슨 일이야.
안 팔잖아요. 여기도 하이닉스 들고 있잖아요. 안 팔에 44,000원. 세상에, 뭔 일이야? 파나요? 안 팔잖아요.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템플턴 뿐이 없지 않을까. 몰라요, 저도. 다 잘랐어요, 사람들. 단기 기억났다고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템플턴 식구는 또 사고 또 사고 저 추가 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그냥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엄청나게 수익 내고 잘랐잖아요. 뭐를요? 예, 수성이. 얼마예요? 잘랐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잘랐다고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 했죠. 어디서 잘랐다? 여기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템플턴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좀 구경해봐라. 재밌는 일이 그렇죠. 근본이 안 팔아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다. 어디서 샀을까요? 여기서 샀지요. 400몇%가 수익이 났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추가 매수 186% 먹고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니 차트 공부를 해봐라. 템플턴이 가르쳐준 방법이 맞는가 틀리는가. 지금까지는 잘 맞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자리에 팔고 나왔습니다. 찍겐가요? 아니요. 3일 동안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 100% 맞출 수 있을까요? 100%는 못 맞춥니다. 70%는 맞춥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못 팔고 들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한국전력도 어디서 팔았을까? 여기서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신적 같겠네요. 어휴, 우량주 팔았다고 템플턴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세 번째, 재밌는 일이 천재가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매매하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고점 매수와 저점 매도. 사람들은 꼭지와 바닥을 잡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이 똑똑한 걸 보여주는 허영심이 마음속에 들고, 아, 내가 어디서 사갖고, 참, 템플턴이 그러면 여기서 사갖고 얼마까지 먹었다고 딱 자랑하던가요? 템플턴이, 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잘라 먹었습니다.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고, 어떻게 앞으로 팔 것인지를 들고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해서 아직도 안 팔고 들고 가고 있잖아요. 수성이 되고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제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앞에서는 안 사요. 올라가는 게 겁나서 무서우니까. 어디서 사지요? 반드시 뒷공간에 가서 여기서 또 아유 많이 깎아줘서 우량주 많이 깎아줬으니까 여기서 사봐. 쌍바닥 잡은 것 같아 매수가담. 쌍바닥 잡은 것 같아 매수가담. 아이고 전문가님 더 떨어져 신저가 깼는데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아니 전문가님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거 실적 부진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마라. 차라리 잘른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지 마라. 그냥 척호병만 보내봤습니다. 아 그런데 더 살까요? 못 삽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제가 사지 마요. 큰일 납니다. 아, 템플턴이 기가 막히게 맞췄네. 우와, 저걸 어떻게 맞춘 거야? 그죠?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하러 또 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서 매수해서 꼭지에 팔았다고 자랑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영웅의 꿈 꾸지 말고 이기는데 몰두하는 거예요. 야, 많이 수익 났어. 한전이 보니까 그래서 많이 났잖아. 전문가님 여기서 잘랐다고 그러는데 나는 28,0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나 팔아야 되나요? 전 모릅니다. 그거
추천하신 분한테 질문하시죠. 제가 추천한 거 아니니까. 그랬더니 아, 답도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진짜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템플턴은 뭐 댕강 자르고 도망 튀어라. 자른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자른 이유가. 그걸 배우려고 유료방송에. 아, 전문가님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른 이유가 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조가를 깨고 내려가네. 와, 기가 막히네. 고점과 저점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마라. 저점과 고점은 신의 영역이다. 템플턴도 틀립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대신 위험 대비 수익과 이길 확률을 바탕으로 얼마나 좋은 투자 기회를 잡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너무 바닥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샀다가 제주은행 샀다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적이 좋아지는지 봐야 되는데 실적은 무시하고 바닥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갈 줄 알았죠. 어떻게 우량주 매도 사인 내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매도를 잘했죠. 하지만 매도 사인을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낸 겁니다. 그걸 배우셔야 되잖아요. 자, 또 볼까요? 여러분이 LG전자 우선주 쌍바닥이라고 여기서 템플턴의 식구는 처음 여기서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 있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쌍바닥이라고 샀나요? 템플턴 안 샀습니다. 어떤 분이 제 방에 무료방송에서 전문가님, 아, 나 사실은 이거 쌍바닥으로 샀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복해버렸습니다. 딱 항복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써요? 그래갖고 돈을 50몇% 손실받대는 거예요. 우리 유료한테 질문했습니다. 과거에 유료방송에 있던 분이. 본인도 잘랐죠. 내려가니까. 맞아요. 그럼 왜 유료 회원이었으면 무료 방송을 내가 진행하고 있을 때 왜 질문을 안 했냐? 그랬더니 생각을 못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질문을 안 할 생각을 안 해요. 졸업하고 나서 다시 템플턴에 와서 템플턴이 그만두지 않는 한 와가지고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팔고 도망칠까? 왜 질문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템플턴에 싣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샀어요. 우리 위로 됐으니까 거짓말이 안 됩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매도 사인 안 나갑니까, 전문가님? 아닌데요. 안 팔아요. 아니, 지금 손실 나면 좀 어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데, 까지 해봤자, 여기까지 떨어져봤자 20%일 텐데. 그건 뭘 신경 써요. 내가 장기 동업자로 산 거예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그거 떨어진다고 그냥 못 팔아서 아둥바둥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안 팔아요 그럼요? 안 팔아요. 아, 매도 사인 안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한 번도 매도 사인 안 나가네.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항복해서 판 사람은 손실이 53%인가 뭐 50몇% 났대요. 그래갖고 너무 추가 매수라는 바람에 돈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팔았어요. 템플턴은 드디어 야, 살 때가 됐다. 돈 준비 어떻게요? 올라갔습니다. 1차 추가 매수. 아, 여기서 손실 났는데 추가 매수요? 예, 손 추가 매수. 2차 추가 매수. 3차 추가 매수. 또 올라갔습니다. 또 깎아줬습니다. 또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오늘 올랐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수익이 많이 났죠.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야? 자, 봐요. 많이 났죠? 안 팔았나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도 어때요? 여기서 산 사람도 아무 일도 없죠? 아무 일도 없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 에? 네,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잖아요. 왜 팔아, 팔기는. 지금 42% 수익 나 있어요. 아, 좋은 종목을 왜 자르냐고. 이게 이제 사업 전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장산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절대로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사지 마라.
떨어진다고 매수 가담하지 마라. 제발 떨어질 때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미루나무님도 어서 오세요. 어떻게 됐어요? 추가 매수 들어간다. 매수 1차, 2차, 3차, 4차. 거의 여기서 샀다고 어떤 분이 우리 유리방에서 와서 울어요. 전문가님 추천 나와서 샀는데 20% 떠, 10%, 20, 뭐요? 10%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 손절하려고 주식 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템플턴이 이 장에서 사라고 그랬을까요? 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사라고 그랬을까요? 안 사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서서 갈 때 매수해라. 매수가 딱 우리는 여기서 사버렸다는 거. 여기는 안 샀죠. 떨어지고 갈 구경만 해봐라. 더 떨어질 거다. 재밌다. 그러면 산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지. 이걸 수익을 크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매수해서 자꾸 바닥 잡았다고 샀다가 이 떨어지는 걸 자꾸 사냐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템플턴의 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재밌습니다. 떨어져도 흔들리지 마라. 좋은 종목 샀으면서 왜 흔들리냐? 이것이 여러분을 큰 수익을, 그리고 바닥에서 고점과 저점을 딱딱 집어서 매수했다고 그게 쉬워요? 그런데 템플턴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추천이 절대 안 나갑니다. 재밌죠? 이 떨어지는데도 추천이 안 나가요. 전문가님, 아, 장땡봉 나왔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삽니다. 안 사요? 아, 이제 많이 깎아주는데 지금 얼른 샀으면 좋겠는데. 떨어지면 잠자는 거죠, 가만히. 그래, 탁. 아, 이제 갈 때 됐어. 매수 가담. 탁, 여다 대고 매수. 추천 나갑니다. 그럼, 아, 전문가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샀네요. 쫙 올라가니까. 수익이 갑자기 이게 얼마나 한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왜 저리냐? 왜 자꾸 올라가냐? 에? 수익이 얼마큼 올라온 거예요? 벌써 28%가 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요. 떨어지면 무조건 잘라요. 템플턴은 샀으면 50% 떨어져도 팔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업황이 안 좋았을 때는 손절하라고 합니다. 비중을 축소하라고 합니다. 좋은 종목이면 팔지 마라. 시장은 상승 장이라네. 가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딱딱 맞추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들고 가는 종목 항상 떨어질 때는 사지 말고 올라갈 때 사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장대응봉 깎아주면 살라고 댐비죠. 많이 깎아줬어요. 코피 터지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재밌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실제 하는 일입니다. 전문가님, 어요. 아, 유진이가 너무 잘 가서, 이름도 좋고요. 너무 잘 가서 기뻐요. 아, 근데 더 사고 싶은데, 전문가님, 더 사야 되는데, 어떡해요? 아, 가다가요. 쌍봉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단기 이격 났다고 떨어졌습니다. 아, 이 자리죠. 장대음봉 나왔습니다. 장대음봉, 우량주 장대음봉에 매수하라. 떨어지는 칼날을 맞짱 떠라. 템플턴이 죽을라면 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님, 사실은 사실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대음봉 떨어지는데 여기서 저점에서 샀습니다. 반등을 했습니다. 잘했나요? 글쎄요. 템프턴이 그랬습니다. 글쎄요. 잘했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올라가서 기분 너무 좋아요. 아, 기가 막히게 점 찍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아, 이게 또 나왔는데 장대 음봉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세 번이나 해봤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이 사라는 얘기 할 때까지는 절대 안 삽니다. 아, 그냥 몰래 샀다가 아주 쌍코피 났습니다. 뭐 했나요? 떨어지는데. 여기서, 글쎄 한번 사볼까?
더더더욱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안 삽니다. 계속 내비뒀습니다. 언제 샀을까? 여기서. 언제 샀을까? 또 샀지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야. 그럼 뭐요? 여기 산 사람도 사실은 지금 또 수익이 났죠. 여기서 사갖고 왔으니까 수익은 더 났는데, 실제는 여기서 산 사람도 그 살 자리도 수익이 났지만, 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자리가 올 때까지 템플턴은 지켜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돼요. 대부분이 안 됩니다. 우리 제 방에 지금 무료원들, 유료원들 들어오시면요. 안 돼가지고요. 전문가님, 아유, 많이 깎아주는데 지금 살까요? 오늘 깎아주는데 살까요? 구경만 하세요. 아, 뭐 이렇게 급해요. 돈이 뭐예요, 돈이.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금은 우량 종목이에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량 종목을 사야 되는데 왜 깎아주는데, 더 깎아줄 건데 왜 사? 안 삽니다.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재밌죠? 벌써 어떻게 한 시간이 훌렁 지나갔네요. 그래서 매도 사인 내고 더 이상 적금형 한번 보냈다 안 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죽었지 지금. 와, 수익 다 깎아먹었습니다. 속 서집니다. 잘랐으면 얼마 좋았을까요? 30% 이상 수익을 챙겨놨다가 아직도 안 가니까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안 사도 되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두 곡만 듣고. 아이고.